문제다리는 신의 손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2차 실기 제6회 통용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홀랜드의 육각형 모델에 대한 해석 자원 5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거 일변 일정계라고 했었죠? 일관성, 그리고 변별성, 그리고 일치성, 정체성, 계측성 해서 일변일정계라고 했어요. 일관성은 어떤 유형의 쌍들은 다른 유형의 쌍들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변별성, 어떤 사람은 특정 유형과 매우 유사한 반면 다른 유형과는 차별성을 보인다. 일치성, 개인의 흥미 유형과 소속되고자 하는 환경 유형이 부합하는 정도이다. 정체성, 개인의 성격은 그의 목표, 흥미, 재능에 의해 명확해진다. 계측성, 육각형 모델에서 유형들 간의 거리는 그 이론적 관계에 반비례한다. 다시 한번. 일관성은 어떤 유형의 쌍들은 다른 유형의 쌍들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변별성, 어떤 사람은 특정 유형과 매우 유사한 반면 다른 유형과는 차별성을 보인다. 일치성, 개인의 흥미 유형과 소속되고자 하는 환경의 유형이 부합하는 정도이다. 정체성, 개인의 성격은 그의 목표, 흥미, 재능에 의해 명확해진다. 계측성, 육각형 모델에서 유형들 간의 거리는 그 이론적 관계에 반비례한다. 윌리엄슨이 분류한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을 네 가지를 쓰시오. 다른 표현으로도 제시될 수 있으니까 신경 쓰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이 아니라 윌리엄슨의 변별 진단에서의 네 가지 결과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변별 진단에서 네 가지 결과를 쓰시오. 같은 표현이에요.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 직업을 직접 결정해 본 경험이 없거나 무선택이니까요. 어느 직업을 선택할지 모르는 경우. 직업 선택 확신부족. 직업을 선택했지만 자신의 선택에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확신부족이겠죠? 타인에게서 성공을 이루는 위안을 받고자 하는 경우, 흥미와 적성에 부릴지 말 그대로예요. 흥미가 있는 직업에는 능력이 부족하고, 적성이 맞는 직업, 즉, 능력이 맞는 직업에는 흥미가 없는 경우, 어리석은 선택,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낮은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안정된 직업만을 선호하는 경우, 첫 번째,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 직업을 직접 결정해 본 경험이 없거나 어느 직업을 선택할지 모르는 경우, 두 번째, 직업 선택 확신부족, 직업을 선택했지만 자신의 선택에 자신이 없어, 타인에게서 성공하리라는 위안을 받고자 하는 경우, 흥미와 적성에 부릴지, 흥미가 있는 직업에는 능력이 부족하고 적성이 맞는 직업에는 흥미가 없는 경우, 어리석은 선택,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낮은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안정된 직업만을 선호하는 경우. 표준화를 위해 수집한 자료와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완곡화, 절미법, 면적환산법 쓰시면 되겠죠? 완곡화는 절선 도표나 주상 도표에서 정규 분포의 모양을 갖추도록 점수를 가감한다. 두 번째 절미법은 절미니까 꼬리를 잘라낸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편포의 꼬리를 잘라낸다. 면적환산법, 각 검사들의 백분위에 해당하는 지 점수를 찾는다. 완곡화, 절선도표나 주상도표에서 정규분포의 모양을 갖추도록 점수를 가감한다. 절미법, 편포의 꼬리를 잘라낸다. 면적환산법, 각 검사들의 백분위에 해당하는 지 점수를 찾는다. 크라이티스는 직업상담의 문제 유형 분류에서 흥미와 적성을 세 가지 변인들과 관련지어 분류하였다. 이세 가지 변인을 쓰고 설명하시오 했는데, 크라이티스의 이 직업상담 문제 유형 분류는 크적결현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크라이티스 적응성, 그 다음에 결정성, 그 다음에 현실성 이렇게 나눠서 쓰시면 되겠네요. 적응성은 크적결현이요. 흥미와 적성의 일치 여부에 따라서 적응형과 부적응형으로 구분한다. 결정성은 재능의 풍부함과 결단성 부족에 따라 다재다능함과
우유 부단형으로 구분한다. 현실성은 적성 수준이나 흥미에 대한 고려 부족에 따라서 비현실형, 불충족형, 강압형으로 구분한다. 적응성, 흥미와 적성의 일치 여부에 따라 적응형과 부정형으로 구분한다. 결정성, 재능의 풍부함과 결단성 부족에 따라 다재다능형과 우유 부단형으로 구분한다. 현실성, 적성 수준이나 흥미에 대한 고려 부족에 따라 비현실형, 불충족형, 강압형으로 구분한다. 이거는 문제가 크라이티스의 이 현실성만을 따로 끄집어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신경 쓰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크라이티스의 현실성은 다른 말로는 비현실성 문제라고 하는데 이 비현실성 유형의 세 가지 유형을 쓰고 설명하시오 하면 이렇게 첫 번째 비현실형은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높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흥미를 느끼는 분야가 있지만 그 분야에 적성이 없는 유형, 이게 비현실형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능력보다 높은 능력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한다. 이거 비현실적이잖아요. 또는 흥미를 느끼는 분야가 있지만 그 분야에 적성이 없는 경우, 이런 게 비현실형이고, 불충족형이라는 거는 흥미와는 일치하지만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낮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유형, 흥미와는 일치하지만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낮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유형, 이게 불충족형이고, 강압형은 적성 때문에 그 직업을 선택했지만 그 직업에 흥미가 없는 유형, 적성 때문에 직업을 선택했지만 그 직업에 흥미가 없는 유형, 이게 강압형이다. 이걸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보고식 가치 사정하기에서 가치 사정법 6가지를 쓰시오. 이거 최과절 자격전이죠? 체크 목록 가치의 순위 매기기, 과거 회상하기, 절정 경험 조사하기, 이렇게 자, 백, 존, 이렇게 6가지 써놓고 거기에 따라서 보시면 되겠네요. 체크 목록 가치의 순위 매기기, 과거의 선택 회상하기, 절정 경험 조사하기, 자유시간과 금전의 사용, 백일목 말하기,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기, 최과절 자백존, 최과절 자백존. 수렴타당도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시고, 수렴타당도는 구성타당도에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요인부서 3개 있는데 그중에서 여기서는 수렴타당도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 예를 제시하시오. 보통 3개가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요인분석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수렴타당도에서만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 수렴타당도는 검사 결과가 이론적으로 해당 속성과 관련 있는 변수들과 어느 정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이게 의미였잖아요. 검사 결과가 이론적으로 해당 속성과 관련 있는 변수들과 어느 정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새로 개발된 지능 검사가 타당한 것이라면 이론적으로 지능과 관련 있는 학교 성적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예, 새로 개발된 지능 검사가 타당한 것이라면 이론적으로 지능과 관련 있는 학교 성적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실존주의 상담에서 가정하는 양식의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 실존주의 상담에서 가정하는 양식의 세계 네 가지예요. 주, 공, 고, 영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변 세계는 인간이 접하며 살아가는 환경 혹은 생물학적 세계를 의미한다. 공, 공존 세계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세계를 의미한다. 고유 세계, 개인 자신의 세계이자 개인이 자신에게 가지는 관계를 의미한다. 영적 세계, 개인이 갖는 영적 혹은 종교적 가치와의 관계를 의미한다. 주변 세계, 인간이 접하며 살아가는 환경 혹은 생물학적 세계를 의미한다. 공존 세계,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세계를 의미한다. 고유 세계, 개인 자신의 세계이자 개인이 자신에게 가지는 관계를 의미한다. 영적 세계, 개인이 갖는 영적 혹은 종교적 가치와의 관계를 의미한다. 외우기 좀 편하죠? 롱의 2차원적 직업 분류 체계에서 6가지 수직 차원을 쓰시오. 고급 전문 관리 이런 거, 고전관, 중전관 이런 거요.
고급 전문 관리, 그 다음에 중급 전문 관리, 준 전문 관리, 숙련, 반숙련, 비숙련, 숙반비예요. 이렇게 여섯 가지 쓰시면 돼요. 이것도 몇 차례 전문제 나왔어요. 간단한 거지만 점수 따기 좋은 항목이에요. 9번에 노만이 제안한 성격 5요인, 빅5의 구성 요인을 쓰고 설명하시오. 이거 외호성정경이라고 했었죠?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외호성정경. 외향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원하고, 외향성이니까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호감성은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성실성, 사회적 규범이나 원칙 등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를 측정한다. 정서적 불안정성, 정서적인 안정감, 세상에 대한 통제감 정도를 측정한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 세계에 대한 관심 및 호기심, 다양한 경험에 대한 추구 정도를 측정한다. 외향성,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호감성,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성실성, 사회적 규범이나 원칙 등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를 측정한다. 정서적 불안정성, 정서적인 안정감, 세상에 대한 통제감 정도를 측정한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 세계에 대한 관심 및 호기심, 다양한 경험에 대한 추구 정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심리검사 사용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해 지켜야 할 사항. 그래서 이것도 좀 시간 순으로 한번 이렇게 배열을 해봤어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할 때, 그리고 평가 기법을 이용할 때, 그 다음에 평가 결과겠죠? 평가 결과에 대해서 요걸 축으로 해서 외우시면 돼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고 표준화할 때는 기존의 과학적 절차를 충분히 따라야 한다. 평가 기법을 이용할 때는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검사 사용 과정과 프로그램의 타당도에 대한 적절한 증거를 갖춰야 한다. 평가 결과를 보고할 때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모든 제한점을 지적한다. 평가 결과가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여섯 번째, 적절한 훈련이나 교습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심리 검사를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첫 번째,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고 표준화할 때는 기존의 과학적 절차를 충분히 따라야 한다. 평가 기법을 이용할 때는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 줘야 한다. 검사 사용 과정과 프로그램의 타당도에 대한 적절한 증거를 갖춰야 한다. 평가 결과를 보고할 때는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모든 제한점을 지적한다. 다섯 번째, 평가 결과가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여섯 번째, 적절한 훈련이나 교습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심리 검사를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직무 분석 방법 세 가지. 요거, 최초 분석법, 비교 확인법, 데이컨법에서 최비다라고 했었어요. 물론, 최초 분석법에는 면관체 설록 중이죠. 면접법, 관찰법, 체험법, 그 다음에 설문지법, 녹화법, 중요사건 기법, 결정적 사건법이라고도 하죠. 최초 분석법은 분석 대상의 직무 자료가 드물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거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기법이 최초 분석법이에요. 그리고 비교 확인법을 먼저 봤어야 되는데, 비교 확인법은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의 직무 상태를 비교 확인하는 방법. 그래서 비교 확인법이고, 데이컨법은 교과 과정을 개발하는 데 활용되며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단시간 내에 추출하는 데 효과적이다. 최비대요. 순서를 바꿔서 외워주세요. 최초 분석법은 분석 대상 직무 자료가 드물거나, 그러니까 최초라는 거겠죠.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거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비교 확인법은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의 직무 상태를 비교 확인하는 방법이다. 데이컨법은 교과 과정을 개발하는 데 활용되며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단시간 내에 추출하는 데 효과적이다. 12번, 내담자의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합리적인 사고로 변화시키기 위한
100의 상담 기법 세 가지, 정서적 기법, 언어적 기법, 행동적 기법 해서 정언행이라고 했었고요. 정서적 기법은 정서 도식의 활성화를 통해서 내담자의 자동적 사고를 파악한다. 정서 도식의 활성화를 통해 내담자의 자동적 사고를 파악한다. 언어적 기법은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통해서 문답법이죠. 내담자로 하여금 자동적 사고의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행동적 기법은 내담자의 인지 변화를 목적으로 행동 실험을 수행한다. 정서적 기법, 정서 도식의 활성화를 통해 내담자의 자동적 사고를 파악한다. 언어적 기법,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통해 내담자로 하여금 자동적 사고의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행동적 기법, 내담자의 인지 변화를 목적으로 행동 실험을 수행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통계단위의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 산업결정방법, 생존계유단 이렇게 했었죠.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한다. 해당 활동의 종업원수 및 노동시간, 임금 또는 설비의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계절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산업을 관리하는 사업체의 경우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다섯 가지 중에서 외우기 편한 걸로 세 개를 뽑아서 쓰시면 돼요. 생산 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한다.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및 노동 시간, 임금 또는 설비의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관리하는 사업체의 경우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생존 계유단.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측정 오차를 줄여야 한다.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 세 가지를 쓰시오. 검사의 실시와 채점 과정을 표준화해야지만 오차를 줄일 수 있겠죠. 검사의 문항수를 늘리면 어느 정도 오차가 줄어들겠죠. 그렇다고 무한정 늘린다고 해서 계속 오차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검사의 신뢰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문항들을 제거한다. 검사의 실시와 채점 과정을 표준화한다. 검사의 문항수를 늘린다. 검사의 신뢰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문항들을 제거한다.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고용률이 50%이고 고용률을 구하는 공식, 고용률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문제는 실업률이에요. 그런 실업률을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경제활동 인구수, 경제활동 인구수, 경제활동 인구수는 취업자 수 플러스 실업자 수라고도 할 수 있죠. 이렇게 거기에 실업률이니까 실업자 수 곱하기 100 하시면 돼요. 이렇게 실업자 수는 주어져 있는데 지금 취업자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구하기 위해서 고용률을 활용해야 돼요.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수, 이거는 경제활동 인구수와 비경제활동 인구수를 더한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취업자 수 곱하기 100, 이게 고용률이에요.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수예요. 취업률하고 다르다고 여러 차례 했었어요. 고용률이 50%면 50% equal 15세 이상 인구수는 경제활동 인구수 플러스 비경제활동 인구수인데 경제활동 인구수가 주어져 있지 않고 지금 실업자 수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수를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취업자 수 플러스 실업자 수로 바꿔주셔야 돼요. 취업자 수 모르니까 이렇게 X라고 놔두고 실업자 수 50명에 비경제활동 인구수가 400명이니까 400 플러스 50 하면 450이 이렇게 될 거예요. 취업자 수 몰라서 X라고 뒀어요. 이렇게 곱하기 100 이렇게. 이거 이렇게 약분되죠. 약분되면 2가 남고 곱하면 2X는 X 플러스 450이 이렇게 되죠. 저희 곱해 갔으니까 이항하면 2X 마이너스 X니까 X가 되고 X가 450명이 이렇게 되네요. X는 취업자 수잖아요.
그래서 취업자 수는 450명이에요. 그래서 실업률을 이제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취업자 수가 450명이니까 450명, 실업자 수 50명, 실업자 수 50명 곱하기 100 하면 실업률이 나오겠죠? 500분의 50 곱하기 100이니까 10%로 이렇게 처리가 돼서 나올 거예요. 고로 실업률은 10%이다. 이렇게 정답에 이렇게 쓰고 가시면 단위까지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원래 쓰실 때는 이렇게 분수로 이렇게 쓰세요. 여기서는 제가 편의상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했지만 원래 답안 쓰실 때는 가로막대기로 쓰셔 갖고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실업률은 10%이다. 덤놈이 제시한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세 가지 여건은 기시주라고 했어요. 기시주. 다시 말해서 기술적 특성,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주는 각 주체들의 세력 관계. 기술적 특성은 근로자의 질이나 양, 생산 과정 및 생산 방법 등이 노사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은 제품 시장의 형태와 기업을 경영하는 조건으로서 비용 이윤 등이 노사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각 주체들의 세력 관계, 노사 관계를 포함한 사회 주체들의 세력 관계가 노사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노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게 기시주요. 기술적 특성, 근로자의 질이나 양, 생산 과정 및 생산 방법 등이 노사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시장 또는 예산상 제약, 제품 시장의 형태와 기업을 경영하는 조건으로서 비용 이윤 등이 노사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각 주체들의 세력 관계, 노사 관계를 포함한 사회 주체들의 세력 관계가 노사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임금 상승률에 따라서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불확실한지를 판정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 차례 했었죠. 임금이 상승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상승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후방으로 굴절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체 관계가 소득 관계보다 큰 경우고 여기서부터는 소득 관계가 대체 관계보다 이렇게 큰 경우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뭐첫 번째는 불확실하겠죠. 두 번째는 여가와 소득의 대체 관계, 소득 관계에 따라서 상승하고 뭐 후방 굴절한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불확실하다 이렇게 했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에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클때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지만 작을 때는 후방 굴절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만약에 여가가 열등재인 경우에는 대체 효과나 소득 효과에 관계없이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예요. 계속 열등재인 경우에는 점에 여러 차례 나왔으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중 노동 시장에서 1차 노동 시장의 직무 혹은 소속 근로자들이 가지는 특징을 5가지 쓰시오 했는데 이 고고승진이죠. 고임금, 그다음에 고용의 안정성, 그다음에 승진, 승급기의 평등 하다 한 다음에 나머지 2개는 따로 외워 주시면 되죠. 고임금 1차 노동 시장이니까 좋다는 얘기예요. 고용의 안정성도 보장돼 있어요. 그리고 승진 및 승급기에도 평등화가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는 고고승진하면 딱 외웠죠? 나머지는 양호한 근로조건, 합리적인 노무구를 전부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2개 추가하시면 5개 1차 노동시장의 특성을 외울 수 있어요. 19번 6개 생각하는 모자에서 색상별 역할을 쓰시오. 흑백, 정녹, 청황 이렇게 6개 외웠죠. 그래서 흑색은 비관적, 비판적이며 모든 일이 잘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칭이 되겠죠. 백색은 말 그대로 백지 상태예요. 본인과 직업들에 대한 그런 사실들만을 고려하는 거예요. 어떤 긍정적, 부정적인 첨가되는 것이 아니라 적색은 직접
직관에 의존하고 직감에 따라 행동한다. 녹색은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서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다. 청색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황색은 낙관적이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흑색, 비관적, 비판적이면 모든 일이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백색, 본인과 직업들에 대한 사실들만 고려한다. 적색, 직권에 의존하고 직감에 따라 행동한다. 녹색,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 하고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다. 청색,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황색, 낙관적이며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력개발 프로그램 중 종업원 능력개발 프로그램 세 가지, 훈련 프로그램, 후견인 프로그램, 직무순환 프로그램 세 가지 했어요. 훈련 프로그램은 컴퓨터 교육에서부터 대인관계 훈련까지 조직 내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내용의 훈련 프로그램이다 싶죠. 후견인 프로그램은 종업원이 조직에 쉽게 적응하도록 상사가 후견인이 되어 도와주는 프로그램, 멘토십 프로그램이라고도 했었어요. 직무순환 프로그램은 직무는 말 그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종업원에게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여러 분야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훈련 프로그램 컴퓨터 교육에서부터 대인관계 훈련까지 조직 내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내용의 훈련 프로그램이다. 후견인 프로그램, 종업원이 조직에 쉽게 적응하도록 상사가 후견인이 되어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직무순환 프로그램, 종업원에게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여러 분야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강의 들으려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